환생을 경건히 추모합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혼신의 넋을 다 바쳐온 진보련대 총회의장 오종용 선생이 사망하였다는 비보를 접하여 고인이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진보련대를 비롯한 남녘의 각계층 단체 인사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종용 선생은 깨끗한 양심과 간인한 지조로 불의를 이겨내며 민족이 화해와 단합, 조국 통일을 위해 한 생을 깡그리 바쳐온 열렬한 통일 내국 인사였습니다. 한평생 민족이 화해와 단합, 자주 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온 신념과 의지의 강자, 통일운동의 원로인 오종열 선생을 잃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됩니다. 민족통일대축전장들마다 해내외 대표들과 손잡고 우리 민족끼리 구호를 부르며 조국통일의 밝은 미래를 낙관하던 선생의 열정 넘친 모습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선생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났으나 선생이 그처럼 바라던 조국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이 유가족과 진보연대를 비롯한 남녘의 각계층 단체 인사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부축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 주최 108년 12월 10일